반갑습니다. 저희는 제3회 스피치 경연대 사회를 맡은 어정민, 임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연 예배부터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벌써 3회가 됐고 매번 올 때마다 많이 놀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스피치 능력을 볼 것 같고요. 1분 동안 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껏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재치 있고 또 당당한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신문을 장식한 명실공히 정금의 아들, 호남의 아들 문정이가 이제 전국을 주름잡기 위해서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왔습니다. 미래와 실현 MC 예전 수능에서 쓴맛도 맛보며 원숙함을 더한 네 번째 무대 체질, 지금 떨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조건 먼저 쳐셨나요? 최적의 스피치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잠재된 잠재력과 무궁무진한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종합예술학교에 한번 오고 싶습니다. 저희... 네, 지금 저의 가능성을 이곳 서울종합예술학교와 함께하기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기자해졌습니다. 다른 춤도 낮추고 제도화하게 만능 엔터테이너죠. 여러분, 언제까지 미리 준비된 원고와 또 언제까지 미리 준비된 스피치를 들으실 겁니까? 초성을 보시고 단어를 생각하신 다음에 스피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초성 스피치는 제한시간 30초입니다. 네, 제가 선택한 단어는 레알입니다. 레알. 요즘 레알 많이 쓰시죠? 레알 진짜, 레알 좋다. 아, 레알 신난다. 너무 좋다. 저 지금 레알 떨립니다. 저 지금. 레알. 제가 선택한 단어는 담량입니다. 여러분, 담양에 가보셨나요? 여행지로 많이 유명한 것이 바로 담양인데요. 바로 담양에 있는 그 풍경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따스해지면서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분해서 말을 하다 보면 고기 고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1등을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아빠한테 고기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단어는 누두입니다. 네, 저는 누드 빼빼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네, 대부분 니은 디귿하면은 많은 남학생들이 누드를 생각했을 텐데 두유 아시죠? 두유! 저는 개인적으로 두유를 좀 좋아해요. 두유라는 거는 이빨이 약하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 기성세대분들도 좋아하시고 또 애기들도 두유를 먹을 때 맛있잖아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전하는 참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술 모양을 닮은 3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33번. 네.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찾아올 것 같지 않던 겨울도 점점 바람으로 그 느낌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겨울의 풍경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겨울에 태어나. 저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 어머니가 저를 그래도 큰 곳에서 태어나게 해주겠다고 해서 광주까지 가서 전남대 병원에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7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말이 늦게 터져서 초등학교 때 말을 배워서 친구들과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자 가을 하면 뭐 고독한 쓸쓸함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여성보다도 가을 남자가 대명사로 떠오르죠. 그만큼 계절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활 돌아보면 그때 너무 힘들다, 너무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이렇게 듣던 기억들이 지금 떠오르면 진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굉장히 험난한 인생도 많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을 동료기사 황현한 씨 호스트 천수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통통 튀는 소진 씨 옆에 제가 빠질 수가 없죠. 통통 튀는 소진 씨를 확 잡는 무서워 언니, 저 축제 송치령입니다. 오늘의 특집 상품 바로 초심 3종 세트입니다. 소진 씨가 초심 3종 세트 아니랄까봐 바로 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이럴 때 이 초심 3종 세트 딱 하루라도 1분에 한 번씩 딱 생각해 주시면 이런 거 한 번씩만 생각해 주시면 매일매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읽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가운데서 참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고 용기도 주고. 4명의 결선 주차 참가자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네, 열심히 모두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스피치 경연대회 동상 이다은, 안현준, 문지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동상은 상대가 상금 10만원, 공개 입학금 입학금 100만원의 면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오서영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금 20만원, 그리고 공교 입학 시 입학금 100만원 면제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채연 학생입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경연대 대상입니다. 구준수 학생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구준수 학생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상장과 상금 50만원, 그리고 공교 입학 시 입학금 800만원 상당의 1년 전액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네, 장학금과 상금 네, 수여됩니다. 네. 국민, 아니 유재석을 이제 뛰어넘는 국민 MC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수상자다운 아주 안녕하세요. 국민여자고등학교 3학년 구준서입니다. 제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또 받으면서 기분도 더하고 또 제가 이제 학교를 먼저 또 파악하고 팀메이트가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스피치 대회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수능 보고 매일 울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런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순천에서 오서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이틀 전에 수능을 치고 왔는데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많이 준비한 친구들보다 더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이제 제 꿈에 대해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정말 큰 꿈나무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읍에서 올라온 문정이라고 하고요. 대회를 열린다는 걸 화요일날 마감날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시는 분 통해서.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처음 대회 치고 이렇게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은상 건너뛰고 금상 또 고3 때는 이제 대상 타서 이 학교에 와서 이제 아주 커서 훌륭한 방송 MC가 되는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상을 수상한 마은입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동상을 수상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년에는 더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대회 동상 수상한 연극사 안현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또 수상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다시 내후년에는 이제 학교로 와서 이 학교를 빛낼 제목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